안녕하세요. 우리 최고장 여러분들. 오늘은 청국장을 초간단으로 집에서 해서 청국장찌개 끓이고 캘리그라피를 해보겠습니다. 콩은 자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이거를 밤새도록 불려놓은 거예요. 불려놓은 콩을 갖다가 물을 좀 넉넉히 부어주시고요. 이거를 1시간 반 정도 끓여줬습니다. 이렇게 누렇게 잘 익었죠? 아주 물컹물컹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건져가지고 청국장 기계에 요구르트 되고 다 되죠?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별로 냄새도 안 나고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먹을 만큼씩 이렇게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가지고 청국장으로 눌러놓으시면 24시간 동안 해서 이렇게 청국장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아주 잘 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컵을 절구에다가 붓고서 살살 이렇게 쪄줍니다. 청국장은 그렇게 곱게 안 갈아도 돼요. 이렇게 절구지 몇 번만 해도 잘 됩니다. 잘 익어서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묵은지 요새 많이 나오죠? 묵은지에다가 청국장을 넣고 여기다 고기도 넣어도 되는데 저는 고기를 넣지 않고 깔끔하게만 끓일 거예요. 물을 적당히 넣어주시고 집된장을 넣어줬습니다. 한 스푼 팍팍 끓으면은 이제 두부 넣어주시고 거품 좀 건져주시고요. 파하고 홍고추 좀 넣어주시면은, 그리고 마지막 간은 참치액으로 하시고요. 간은 여러분들 가감하시면 되죠. 여기다가 멸치 갈은 거를 넣어도 되고 여러분들 표고버섯을 넣어도 됩니다.